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비록 같이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왕의 명령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자 굴 속에 던져넣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 명령은 내려졌다. 그 명령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라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 그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 왕과 왕께서 도장을 찍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해질 무렵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께서 한 번 내린 명령이나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돌을 굴려다가 사자 굴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 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에게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버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여러분,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죠?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오늘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하실 말씀을 기대하고 우리의 귀를 엽니다. 주님, 부족한 설교자에게 정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전하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심겨져서 청년들의 가슴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목숨을 건 기도자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죠. 조국은 패망했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었던 가족들도 없었기에 어쩌면 다니엘은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 너무나도 처참하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절개와 그 믿음을 지키죠. 그가 얼마나 굳은 믿음을 지켰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 자신을 관리하던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요청했던 그 사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또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열흘 동안 정말로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청년들보다 정말로 얼굴빛이 좋아 보여서 왕의 그 내시는, 네, 그들을 관리했던 내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막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주님께서 보셨으니 어떠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한 그 사랑이 불같이 타오르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모두에게 바로 학문과 재주에 있어서 매우 뛰어나게 하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요, 큰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의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바로 그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높이게 하셨죠. 자, 이런 은혜 덕분에 또 그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멸망된 이후,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까지, 예, 정말 이 3대 제국에 걸쳐서 큰 고위직에, 예, 중용이 되고 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거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사실 바벨론은 개국공신도 아니었고요.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작은 약소고 패망국에서 끌려온 포로였는데, 그가 정말로 고위직에 중용되어 정말 그 큰 제국들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을 멸망을 시킨 바로 메대와 메대 사람, 바로 다리오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과도 제국을 다스렸던 이 다리오 왕 시대 때 일인데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서 함께 우리가 그 배경을 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아멘. 자, 역사상 메대와 바사, 이 과도 제국, 지금 이 나온 나라가요,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더 큰
영토를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요, 이 메대 바사 제국이 20개의 거대한 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120명의 관리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120개의 관할구로 나눠져서 당시에 통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요. 자, 이에 다리오는요, 이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우는데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타고난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요, 이 120명과 이 나머지 두 명의 총리에게 일을 시켜보니까 이 다니엘만큼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도 없었고, 다니엘만큼 충성스럽게 정말로 이 왕을 보좌하는 사람도 없었기에 이 다리오 왕은요, 바로 이 다니엘을 세 명의 통치자들 중에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을 더, 세 명의 총리를 좀 뛰어넘는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합니다. 사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요, 꽤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초기서부터 다니엘이 국정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이 언제였는가?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메대 바사 과도 제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다니엘의 연령이 70에서 80세의 고령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오 왕은요, 다니엘의 출신 배경, 나이, 뭐 다른 조건 따지지 않고 바로가 요셉을 2인자로 세워서 그 애굽 전체를 관리했듯이 바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서 바로 메대와 바사 과도 제국 전체를 관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인생을 높이시는 것, 인생을 낮추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다니엘은 출신 성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했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였던 메대와 바사 과도 제국의 이런 위치까지 오르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게 하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 점 꼭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 갈렙 청년분들 가운데 자신의 조건과 자신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 열악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서 괴롭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 괴로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붙들길 원합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것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이 모여 왕에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다니엘을요, 수석 총리로 세워서 바로 이 제국을 경영하겠다라는 다리오의 계획을 알았던 많은 신하들. 자, 그런데 그 신하들은요, 왕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묘한 계획을 짜서 바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을 제거하고 다니엘의 위치를
뺏고 싶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에게 몰려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은 총리들, 행정관들, 지방장관들, 자문관들이 함께 의논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가서 자신들이 의논했던 사람들을 열거를 이렇게 쭉 해놓은 걸 보니까 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의 숙청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평소에 다니엘이요, 얼마나 많은 질투와 그 시기를 받고 견제를 받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하게 해줍니다.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출신 배경 자체가 포로 출신이었는데 그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이렇게 고위 공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견제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이런 교묘한 계획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한 건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대적하는 악인들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갑니다. 먼저 요즘 말로 다니엘의 신상을 털죠. 신상을 탈탈 털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왕에게 보고해서 그를 사자굴 속에 던질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찾아도 정말 이잡듯이 뒤져도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내렸던 결론이 무엇인가?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에 자,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다니엘의 굳은 신앙심을 이용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왕에게 했던 말이 다른 사람과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30일 동안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 왕이 아닌 다른 분에게 기도하는 사람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잔꾀를 부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금 그들의 진짜 대적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대적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리십니다. 그들의 장기가요, 우주의 통치자이신 왕을 대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표적으로 삼은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었는데 그분의 율법에 반하는 계획을 세워놓았으니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일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정말 그런 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갈렙 청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혹시 그렇게 여러분들을 정말로 견제하기 위해서 괴롭히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그들의 대적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어리석음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악의 도전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제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자, 수석 총리로 발탁될 정도로 뛰어났던 다니엘. 어쩌면 다니엘은요, 그의 뛰어난 정보력과 소수이지만 그를 신뢰했던 무리들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금 다리오 왕에게 보고했던 그 계획이
결국은 다니엘 자신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계획이라는 거 이미 간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었다면, 여러분 바벨론에서 정말 메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이르기까지 주요 공직을 정말로 감당했던 다니엘입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도 어느 정도 수완이 있었을 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을 무마시킬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가 다니엘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대단한 영성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가 한 건 일은 무엇인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기도자의 자세를 지킬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세 가지 정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요, 기도에 있어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타협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타협입니다. 서로 양보해서 서로 좋은 쪽으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제 협의를 하는 것이죠. 자, 만약 다니엘이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상황과 만약에 타협했다면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침실에 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니엘은 그 순간만큼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의 생명과 지위를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황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막기 위한 그 마귀의 도전. 근데 여러분, 이 도전하는 마귀는요, 사람과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도 사람과는 타협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의 진짜 목표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기도 영성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마귀는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타협하면 마귀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도전하고 우리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 요즘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기도를 멈추게 하고 더디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바쁜 출장을 떠나야 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급하게 회사에서 매출 보고서 뭐 분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넘치기도 하고요. 또 자녀를 돌보는 부부들은 육아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도 듭니다. 그래서 이때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고 예배당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깝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도할 시간에 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협하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타협하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침실에서 기도했더라면요, 그 타협의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아, 다니엘이 우리가 놓은 그물을 피해갔네라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대적자들은 어쩌면 슬퍼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다니엘이 타협을 했을 때 가장 기뻐했을 자는 바로 마귀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기도를 계속 안 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게 하고 더디게 하는 모든 상황과 타협하지 마시고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처럼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게 하는 상황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한 가지 체험해야 될 게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기도의 능력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체험한 그 기도의 그 놀라운 그 체험,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기도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언제 있는가? 기도를 멈추게 하는 타협하는 상황과 목숨 걸고 싸웠을 때만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그런 걸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의 기도를 늘 올려드리니까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 내가 기도를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기도를 하면 손해도 볼 수 있겠다라는 바로 그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고 기도를 돌파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기도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멈추게 하는 타협, 멈추게 하는 모든 상황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걸었던, 기도의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기도를 멈추게 하고 기도를 정말로 더디게 하는 상황과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의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은요,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자, 10절 말씀에 다니엘은요, 왕이 정말로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겠다라는 그 명령문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평소대로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오히려 다니엘이 그 순간 대책회의를 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소수의 참모진이지만 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이 일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의논할 수 있었던 것이, 의논할 수 있었겠죠. 그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날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니엘이 기도에 있어서 몸에 습관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복음서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기도가 정말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온갖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이른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여느 때처럼 올리브 산으로 가셔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삶에서 얼마나 기도가 습관처럼 그분의 몸에 배어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사실 두 경우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인기를 누리고 기도하기보다 어쩌면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의 시간을 보내셨을 법한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 주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도가 삶의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할 수 있었더라고 오히려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기도가 습관이었어도 피곤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고뇌할 수도 있었던 거죠. 아무리 습관이어도 피곤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가 그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어느 정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때는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위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매주 이 위기의 때를 겪습니다. 설교하러 올라오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목사로서 모든 목사님들이 잘하고 싶은 것, 설교죠. 설교 잘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 더 논리적이고 또 명확한 또 딜리버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올라오기 전에 설교문을 다듬고 다듬고 또 다듬고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설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인데,
설교하기 직전에 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지, 설교 직전에는 기도하려는 마음보다 제가 제 뜻대로 제 시간을 쓰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제 가슴에 찔리는 것이 무엇인가? 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기도가 아닐 때가 참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한번 두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기보다 더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상황을 만나든 나는 가장 먼저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한 분들의 영성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운전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시험을 볼 때도, 거래처와 미팅을 할 때도, 심지어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사무실로 부를 때도, 그 사무실로 뛰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무실 앞에서 기도하고 들어가는 여러분들,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는 분들은요,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다니엘처럼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서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놀라운 영성자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기도의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이 보여줬던 기도 자세, 바로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은 앉아서 기도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서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너무 바빠 기도를 하지 못해서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십니까? 코로나 이전에 화요 성령 집회 때 설교자분들이 가끔 이제 집회에 말씀을 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많은 성도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할 분들은 모두 강대상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도전할 때가 있으셨습니다. 정말 그 순간마다 저는 많은 도전을 느끼는데요. 수많은 청년들이 강대상으로 올라오셔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거기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때 같이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 정말로 그 좁은 곳에 모여서 눈물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그 청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이 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제국의 총리였고 학자였고 박사로서 많은 견제와 시기도 받았지만 칭송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의 교만한 모습도 있었을 법한데요. 여러분,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무릎 꿇는 기도자에게 교만한 자세가 있을까? 없죠. 여러분, 겸손은 바로 무릎을 꿇고요. 교만은 우리의 무릎과 목을 곧게 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교만함이라는 것 찾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그 백발의 노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지금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이제 제 목숨을 거두시렵니까? 걷어가십시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만 하다면 이 목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기도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맹숭맹숭하게 정말로 뜨거운 기도 못 올려드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최근에 그런 일을 좀 겪었습니다. 한 며칠 기도해도 막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요즘 코로나라 이렇게 성도분들이 많이 없으신데 우리 기쁨을 저 뒤쪽 자리에서 불을 다 끄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요. 여기 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를 올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뚫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무릎도 아프고요. 힘도 듭니다. 한 30분, 40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다리가 저려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자, 주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 것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주님 앞에 평소대로 정말로 기도를 올려드렸고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다니엘, 그러나 반전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로 참소하는 자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아마도 이 순간 수많은 대적자들이 기뻐했겠죠. 와, 이제 다니엘 저자를 제거했다. 저 자리는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환호했죠. 이 순간 다리오 왕은 어떠했습니까? 참 재밌습니다. 대제국을 다스리고요,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왕이었는데, 그런 신적 존재처럼 느껴졌던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 그 신하 한 명의 목숨을 못 구합니다. 오히려 못 구해서 울며 불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슬피 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은요,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왕이었지만 그 수많은 관리들이 찾아와 자신을 압박하자 그 압박에 못 이겨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 권력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역사를 펼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다니엘을 구해내시고 그리고 다니엘의 대적자들과 그 가족과 자녀들을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넣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기도한 이후 모든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대하게 기다리겠다라는 바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도 분명히 두렵고 떨렸을 것 같지만 용기를 갖고 기도한 이후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셨다라면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왜 나에게 기도했는데 왜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떠느냐? 만군의 주이신 나에게, 왕에게 기도했는데 왜 불안하고 떨려 하느냐? 너의 인생 높이고 낮추는 것이 나의 주권인 걸 알면서도 왜 불안하고 떨면서 기도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시다. 그것이 설사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끄실 거라 믿습니다. 잠시 메시지를 갖고 기도하겠습니다.